여러분, 우리가 고전 클래식이라 하는 것은 격이 다른 문학이나 음악이나 예술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아주 고전적인, 그리하여 보는 자마다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달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화가 남아 있습니까?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갈매기의 꿈입니다. 리차드 바크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갈매기는 날개가 있어 날고 있지만 그 시선은 어디를 두고 있냐면 땅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이라도 하나 생기면 빨리 가서 낚아채 먹기 위하여 날고 있는 갈매기들이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 내 삶은 이게 아니다. 한 마리의 갈매기가 다른 꿈, 다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그런 한 갈매기는 내가 날개가 있는데 땅만 보고 왜 사냐? 나는 저 창공을 향해 높이 높이 날아오리라. 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라. 그 목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에게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게 될까?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 또 그 주변의 갈매기가 너 뭐 잘났다고 그렇게 다르게 사느냐 하는 비난과 조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방해가 있었으나 그는 마침내 높이 높이 날았고 멀리 멀리 날아가는 남다른 삶,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리빙스턴, 이 갈매기는 꿈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방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꿈을 바라보면서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방해를 묵상하지 마시고 꿈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지 그 다음 구절이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단기적인 꿈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목표로 삼았던, 내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고 또 이 궁정에 들어오는 그런 그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나의 삶은 구별돼 있어. 이방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나의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리라.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좀 더 그 평생에, 일생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궁전 안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방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요. 일생의 꿈이 또한 있었으니 그것은 다니엘 6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일생 동안 일관된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하루 세 번씩 감사기도 드리리라. 그런 목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용되었던 총리 다니엘. 그러나 그는 그 세상에서의 자리나 성공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기도가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왕궁에서 또는 일생 전체에 평생의 목표 또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단기적인 목표와
일생의 목표는 서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루하루 짧은 시간들이 모아져서 긴 시간 우리의 일생을 평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그런 일생의 꿈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내 오늘 꿈이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맞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일관된 꿈을 가졌던 다니엘, 그는 단기적인 목표도 이루었고 일생의 꿈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그 방해를 이기고 마침내 목표를 바라 꿈을 바라보며 성취를 하였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목표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에 부딪혀서 그 목표 꿈을 접은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꿈꿨던 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그 가나안 땅, 목표로 바라보며 그렇게 왔던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목표요 꿈인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크다, 우리가 결코 거기 가서 자리 잡을 수 없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당치가 않다, 방해가 너무 많아, 거세,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1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맞아, 방해가 심한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어, 꿈을 접은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에 방해가 있으면 그 방해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목표 앞에 있는 이 방해물, 그 방해물을 디딤돌 삼아서 목표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역사에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누가 옳게 들어줘요? 같은 옆에 있는 같은 눈먼자들이 말합니다. 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냐? 그냥 오늘 우리 이 빈 깡통에 들려지는 그 동전이나 잘 받아서 먹고 살면 되는 인생인데,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나는 눈을 뜨리라.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어느 의원도 할 수 없는데 단 한 분 예수님이 하신대.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눈뜰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기적이 그에게는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향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옆에 있던 그런 동료들만 자기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그 주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심지어는 그 제자들 가운데도 야야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의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꺾을 수가 없어 또 달려가지만 그들이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방해가 있어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보기를 원하는 그 목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꿈을 가진 바디메오가 있고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아라. 내 꿈,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마라. 내가 응원한다. 내가 격려한다. 바디메오야, 힘내라.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내 눈이 뜰 때까지 너 힘을 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해 때문에 주저주저하며 목표를 향해서 온전한 걸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꿈을 접지 마라. 너 결혼에 꿈이 있었잖아.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가졌잖아.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힘을 내라. 멈추지 말아라. 그 꿈 이루어질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응원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의 꿈과 목표를 적고 싶은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저도 아주 본성에 그것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막 포기하고 싶은 그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아, 포기해야지, 아, 그만둬야지, 내가 뭐라고, 이런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공부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 친구들은 한 시간 책을 읽으면 이만큼 읽는데 저는 10시간 책을 읽으면 요만큼 읽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등록금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라. 너 멈추려고 태평양 건너왔냐? 너 나를 바라보면서 태평양 건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데 네 앞에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꿈을 접지 말아라.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뿐인가요? 모든 일에 주님의 멈추지 말라, 바디메오에게 응원하셨던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표가 힘들고 어려워도, 방해가 심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 꿈이 이루어진다.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바디메오는 앞에 있는 방에 그것을 딛고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뉴욕 양키스의 투수였던 짐 에버트의 이야기,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The Indians have not had a man pass first base. Baerga batting 318. And a ground ball to short. Velarde, he did it! He did it! No hitter for Jim Abbott.
아니 한 손이 없는 사람이 축구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 텐데 손을 하는 야구를 해요. 그의 약점을 알았던 자들은 기습번트, 한 손 가지고 야구를 어떻게 해? 투수니까 수비 못할 거야. 기습번트를 대는 거예요. 그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상대방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 손을 가지고 동네 야구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동네 야구선수, 사실은 그 모습 보면 동네 야구선수도 힘들지만, 아니 한국 리그의 재팬 리그의 선수가 아니라 미국의 마이너 리그가 아니라 메이저 리그, 다른 팀이 아니라 뉴욕 양키스, 다른 그런 볼펜 투수가 아니라 가끔 나와서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양키스에서 7명밖에 없었다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대투수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랬잖아요. 자기의 약점인 이 팔을 보지 않고 꿈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꿈을 바라봐야 돼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수십만 번 빨리 글러브를 그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갖다 놓는,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갖다 놓는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십만 번. 꿈이 있는 자들은요, 어떤 버거운 일들도 버겁다 하지 않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방에, 저의 방에 단점, 약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봐야 합니다. 짧은 글들을 통해서 아주 큰, 아주 인사이트를 준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길어요. 알프레드 아르망 몽따베르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글을 좀 보세요. 방해물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 목표를 보는 사람은 적다. 역사는 후자의 공로를 후세에 남기지만 전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세뇌 망각이다. 여러분, 방해물을 크게 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목표를 크게 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해물을 크게 보고 목표를 작게 보다가 목표 다 잃어버린 자들은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목표에 집착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 두 사람만 알지 나머지 열 사람 이름 중에서 한 사람에도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험이 만약에 목사고시에 나오면 목사들도 못 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 중에 방해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열 사람의 이름 가운데 세 사람 이름만 써보십시오.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런 자들은 몰라도 돼요. 방해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린 자 역사 가운데서 지워져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똑같은데 다 죽고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했으나 방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장애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쓸쓸히 역사의 무대에서, 삶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주저앉은 사람들, 혹시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방해가 여전히 있고 더 참으로 힘겹게 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지만은 목표를 크게 보면서 넘어가리라, 디딤돌 삼으리라, 좌절하지 않으리라, 역사를 써나려가며 많은 후세에 감동을 준 그런 인생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도 생애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 목표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그리고 그들에게 더 충만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아, 집안의 식구도 동네 사람들도 많은 그런 지도자들도 또 무리들도 심지어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방해했습니다. 예수님 그 방해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다가 마침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방해가 있었으나 방해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고 목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저들에게 영생을, 저들에게 풍성한 삶을, 그 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방해를 넘고 또 넘어 목표에 이른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새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벌써 포기한 적 없나요? 뭐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네. 2월 달부터 좀 해볼까 해. 왜 엄마는 나한테 짜증이야? 아이고, 우리 그 아내가 나한테 이거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저런 이유로 목표를 접은 사람 없습니까? 아니, 좀 자존심 상하겠지만 올해 목표는 있기나 있습니까? 이룰 목표가 없는데 뭐 방해가 있을 필요도 없고 누구도 방해도 안 하는 것이며 그냥 뒹굴뒹굴 살면 되는 거예요. 목표 없는 인생은.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목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추우니까 3월달부터 3월달 되니까 아직 사순절이네. 이 사순절은 좀 바쁘고 힘드니까는 4월달부터 아이고 길거리 나가니까 자꾸만 꽃가루가 날리네. 여름에 아이고 이 땀이 자꾸 젖으니까 가을에 단풍이 있는데 그것부터 보고 오자. 종 쳐요. 겨울 돼요. 끝난다니까요. 지금 해야 돼. 지금 방해를 바라보고 거기에 휩쓸지 말고 주어진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적인 목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교회 목표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도 있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에 그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 자들이 모두가 가는 그런 평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건 동서고금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동일한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목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다 이루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목표는 바뀌어야 돼요. 중심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다 주어졌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삶 각각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있어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목표가 다른 것이에요. 이 목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표? 아니 맞아, 다니엘도 뜻을 그렇게 가졌대. 여러분, 다니엘 뜻을 세우니까는 다니엘 뜻을 세운 것 같아요? 그 스스로의 계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민감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야. 지금 이 궁전에서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구체화해서 목표로 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세요. 뜻을 정하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그 꿈의 내용과 목표의 내용이 달린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을 잠잠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 현장과 내 삶의 이 시간에 이 몇 개월 동안에 아니면 올해에 주님께서 톡톡히 내게 주어진 그런 목표를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뜻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목표를 가진 자는 주 안에서 목표를 가진 자는 꿈을 가진 자는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내게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단기 성교 수없이 나갔지만 그렇게 마음에 그 와닿던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 마음이 뭉클해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 관심이 갖게 되고 어디선가 그 글을 보게 되면 뭔가 마음이 움츠려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도 함께 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동의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인격적으로 접근하시며 그 뜻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민감해서 맞다, 선교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단기 선교 나가야지. 우리는 올해도 할렘도 나갈 것이고 필라델피아도 갈 것이고 인디안 그런 선교도 할 것이고 우리가 밖에 나가는 해외 선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태까지 받지 않았던 50일기가 지나도 받지 않았던 전도법판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에 참여해야 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용서 또는 사랑 이런 단어가 계속 내 마음에 그 구동친다면 그것은 네게 어떤 목표를 주는 거예요. 맞다, 올해 내가 이 한 주간의 목표에 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를 만나는 것이다. 그와 화해하는 것이다. 맞다, 내가 올해는 특별히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갖다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자.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그런 사랑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심이 있습니까? 건강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러면 이 건강을 잘 회복시키는 것이 내 목표다.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분명하게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 방해가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그 시간에 이를 때에 주님처럼 다 이뤘다, 올해 12월 30일이 내 목표를 다 이뤘다,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생일을 이제 마치고 주 앞에 갑니다, 제가 이제 주 앞에 갑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톡톡하게 주어진 그런 그 일들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기도, 행동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자꾸 결혼에 대한 책만 보지 마시고 교제하셔야 돼요. 자꾸 책만 보고 올해도 결혼 안 해, 중미서도 안 봐, 어떤 아가씨나 총각이 있어도 자꾸만 이쪽으로 가, 적극적으로 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가 만나보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업할 때 얼마나 방해 있겠어요. 불경기가 방해입니다.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방해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인맥이 방해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하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라! 방해는 항상 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뛰어넘어라. 더 큰 일을 벌이라.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항상 미루는 자들이 있어요. 미루는 자들, 미루는 게 습관이 된 자들이 있어요. 미루는 것이 삶이 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루는 자들이 모이는
협회가 있습니다. 미루는 자의 협회. 그 창립총회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미루라고. 미루다가 창립총회도 못하고 있어. 거기에 가입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주어진 꿈, 주어진 목표, 행동으로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라고 주님께서 응원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바위 같은 인생, 예수님과 같은 인생, 다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해물을 바라보지 마라. 목표를 바라보라. 방해물을 오히려 활용해라. 다니엘은 그 방해가 될 만한 환관장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도와주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방해가 나의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꿈을 접지 말고 마지막 그날 목표의 완성의 날에 이를 때까지 달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